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새로 출시하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애니튜브 간편 평행모입니다. 이것이 제일 높은 상태, 이것이 좀 높이를 낮춘 상태. 이 애니튜브 간편 평행모은 이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것을 특징으로 해서 나온 제품인데 저는 이 정도 높이가 적당하기 때문에 이 높이에 맞춰서 고정하고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공구, 이렇게 작은 공구면 분해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풀고 끌어올려서 끝까지 올린 다음에 서로를 이렇게 밀착시킵니다. 이렇게 밀착시킬 때 이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거나 잘 안 된다 싶으면 바닥에 눕히면 더 쉬워요. 그래서 누르면 되죠. 누르면 밀착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게 세게 전해주고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쳐서 밀착시키고 이 뒤에 너트가 있어요. 이 너트를 손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잘 납착이 돼서 나사가 헛돌지 않아요. 누르고 조여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쿠션 손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움직이기도 쉽고 이거는 막혀있는 그러니까 원형짜리 쿠션 손잡인데 가운데를 감이나 칼로 쭉 쬐니다. 쬐서 이렇게 쬐서 그냥 덮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응용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더 응용 동작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창조해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동작이 있죠. 모아서 잡습니다. 이 폭을 뭐 이렇게 좁혀도 되고 넓혀도 되고 잡고 또 딥스 운동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원하는 높이만큼 넓혀서 좁혀서 이렇게 다리 교차 운동 반대 먼저 다양하게 응용 동작을 만드시면 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더 넓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넓게도 하고 이렇게 넓게도 하고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고
높이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아까 제가 높이 낮춰져 있던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풀어서 낮춰서 하셔도 되고 또 그다음에 진보를 이용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딥스 운동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그죠?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눕혀서 해서 얼마든지 쿠션 손잡이는 원하는 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넣을 만큼 이렇게 놓고 끈을 잡고 한쪽 들고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를 잡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복근이 많이 강화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짐볼을 올려놓고 하게 되면 짐볼이 구르려고 하는데 복근에 힘을 가하면 짐볼이 굴러가지 않게 내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복근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세워놓고 누워서 이것을 하나의 기준대로 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대가 되는 거죠. 이런 동작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 높게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지고 몇 가지 더. 스트레칭 동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 허리를 굽게 좁혀주는 그런 스트레칭. 그리고 어깨에도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이 가슴을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면 허리도 펴지고 어깨도 펴집니다. 팔다리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굽혀 펴기도 가능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응용 동작이 아주 다양하게 가능하죠. 이거는 별도입니다. 다리 강화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걸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쪽 안쪽 근육이, 다리 안쪽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균형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조 지지대로 삼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응용 동작을 할 수 있는 애니튜브 간편 평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